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이 그치기 때문에 자꾸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취한다, 즉 성령의 지배당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이 사람의 중추신경 조직을 마비시키고 술의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의지, 이성, 경험, 지혜 등을 사로잡아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다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만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지혜를 꺾고, 나의 경험을 꺾고, 하나님께 나의 전 인생을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하나 둘씩 버리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 의지를 꺾고, 내 지혜를 꺾고, 내 경험을 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아는 것과 산다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데 실제로 하려면 그게 어렵습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내가 늘 하던 일이 아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곳으로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에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부지 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장소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 굶어서 죽은 것처럼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은 이미 호흡이 끊어져 죽은 것처럼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의 영혼은 아사 상태를 이미 오래전에 넘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추한 욕망이,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순수한 의지로 성령에게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슴벅찬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은 헌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식없는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